우리 대준님, 대준님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끝이 너무 약하세요. 항상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배고픔이 많단 얘기야. 내가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내가 그 분야에서 1등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나는 배가 고프고 나는 더 정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더 뛰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항상 내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는 딴 사람들이 내 공은 다 가져가고 그게 우리 이시대주님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태어나셨, 이렇게 태어나셨어. 죄송하지만 예. 마스크 벗으셔도 돼. 그래? 네.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내 관리에 있어서는 내 관리에 있어서는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거든. 참 많이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뭐를 갖다가 숫자를 놓고 들고 파고 아니면 뭔가를 계산을 하고 뭔가를 따지고 하는 건참 재밌어 하셔. 응?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걸 따졌으면 내가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들어오질 않아. 항상 막혀 있는 분이세요. 그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마음자리가 상당히 많이 흔들린 거 아세요? 뭐가 부족해도 부족하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자리에서도 내가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응? 내 가정을 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든 게 걱정이고 모든 게 근심이라 해요. 우리 대주님 그렇게 머리 아파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공좀 많이 들이고 사셔야 되는 분이세요. 내 조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빌고 사셔야 되는 분이죠. 공을 빈다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잘 공을 모르겠어요. 들인다는 게 뭐예요? 내 조상을 좀 알아가시란 얘기야. 알으시란 얘기예요.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 하고 내가 정말 뭘 갖다가 완벽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내 조상이 돕질 않으면 뭉그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저는 관상불주는 몰라요. 관상불주는 모르는데 우리 대주님 귀를 보자면 귀가 얼마나 잘생겼어요. 어디 가서 귀를 보여줘도 우리 대주님 귀 같은 경우는 복을 차고 들어오는 귀예요. 제 기가요? 예. 근데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데 받아 먹지를 못하잖아. 그게 우리 대주님이세요. 뭐를 일을 갖다가 누가 우리 이시대조한테 요거 부채인데 요 부채를 갖다가 요렇게 좀 한번 만들어보고 요렇게 좀 한번 그려봐 그러면 밤낮을 안 가려가면서 내가 연구를 해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쁠까 어떻게 하면 쓸모가 있을까 그걸 생각을 다 하셔갖고 다 만들어놔. 그럼 그 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지금까지 그래 살아오셨어.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주 같은 경우에는 큰 건이 있어. 어떤 프로젝트가 있든 뭐든 큰 건이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 다 어드바이스를 하고 전부 다 해. 근데 그거를 정작 가져가서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우리 대주님은 뒤에서 모든 사람이 뒷바라지 역할만 했단 얘기예요. 나에 대한 결과물은 없다는 거야. 그죠? 응, 그럼 반말이고. 아니. 언제 봤다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응은. 네.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괜찮아요.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제는 좀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질 않아. 맞습니다. 그러고, 우리 대주님, 전보로 좀 다녀보셨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6년? 5년? 6년 전에 한 번. 제 직장 동료가, 책 보고 하는 거 뭐죠? 네네, 사주 풀이. 사주 하는 거를, 취미사고 막 공부를 시작을 했다가, 뭐 자기 스승님이 생겼대요. 그 저보고 한번 같이 네네. 가보겠냐고. 같이 갔죠. 제가 지금처럼,
오늘처럼 토요일이었는데 네. 날짜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천안 어딘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딘지는 그 뭐 그때 한번 간 적 있죠. 제가 뭐 그게 궁금한 건 아니고 네.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네 같은 곳에 오시든 아니면 뭐 절을 가시든 가셔서 참 많이도 빌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오는 거, 내 결과물을 얻자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속물이 아니라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는 금전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들이 그 값어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값어치를 받기 위해서 가름막을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주님 같은 경우는 항상 가름막이 있어. 그러다 보니 그게 나한테 다 들어오질 않는 분이 우리 대주님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주님, 네. 지금 뭐 이렇게 갈라질 생각을 하세요? 집사람하고요? 아니. 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딴 데로 옮길 생각을 하셔요?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회사 직장은 뭐 앞으로 길어야 10년이고. 네네. 뭐, 제가 여기서 계속 그냥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 하면서 살지. 네. 아니면 인생은 지금 길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이 직장 월급쟁이를 접고 뭐가 다른 일을 해봐야 네. 시작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좀 이렇게 갈라지려고 한다는 그 생각이 네. 회사하고 좀 내가 좀 떨어져서 다른 새로운 일을 네.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냐고 여쭤본 건데 네. 지금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작년 세월에 좀 시작을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작년에? 네네. 네. 그리고 어떤 일거리가 들어왔을 테고 근데 기준님이 아니 대주님이 그 생각 자체를 너무 크게 갖지를 않았어. 왜? 여기에 안주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운 자체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나한테 다 들어오지를 않는데 이게 될까? 저게 될까? 고심도 많으셨었고 그래서 선뜻 못 대들었다 해요. 근데 그 운 자체는 계속 들어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네네. 운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제는. 이제. 뭔가 전혀 다른 제가 지금까지 쭉 직장인 네네. 생활만 하다가 지금 뭐 자영업이 됐든 뭐 하여튼 내 일을 네. 이제는 제가 뭐 100세 시대에 뭐 하는데 이제는 제가 뭐 아이고 끝은 정해져 있는데 네. 제가 계속 지금 거기를 향해서 거의 다 왔거든요. 네. 이걸 그래서 미련하게 가야 미련하다긴 표현은 좀 그런데 아무튼 끝이 보이는데 가야 되는지 전혀 해보지 않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무지하거든요. 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맞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네. 또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제 생각대로 다 잘 풀리면 네. 뭐가 걱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해보세요. 시작하세요. 그런 게 잘 될까? 라는 뭐랄까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시작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게 작년 세월서부터 내가 뭔가를 계속 새로운 운기 자체가 들어오고 새로운 게 잡혀 나오는데 대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겁도 많이 났고 모든 일 자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가 뭘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도움만 될 것 같고 내가 그런 그릇이 되나? 내가 그런 무거치가 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선뜻 시작을 못 하셨다 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네. 그 운기 자체는 들어오니까. 아,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계속. 아. 네네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네. 대주님 같은 경우에 뭔가를 시작을 하기 전에 정립 자체를 상당히 잘 하시는 분이고 네. 계획 자체나 이런 게 딱 100% 딱 떨어져야 시작을 하시는 분인데 네. 그런 일거리 자체가 들어온다 하니까 시작 한번 해보세요. 아,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네네. 아, 그래. 그게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 멀진 않았고. 예. 그리고 우리 대주님 자꾸 주저주저 하다가 뭔가를 자꾸 뺏기지 마세요.
우리 대주님 이 회사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주님은 바깥으로 나가서 일할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깥이라는 게 해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나가서 일할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 기회 자체도 우리 대주님은 다 놓쳤어요. 갔다 오셔서 내가 그만큼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그만큼 더 크게 갈 수 있었는데 그것 자체를 다 놓쳤잖아. 그건 대주님 지금 생각하면 후회하는 후회를 하고 계시잖아. 그런 적이 카타르를 한번 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전 회사였죠. 네. 그때 제가 안 간다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자체가 두려움이 많았고 그러고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뭐를 해?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도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온 복 자체를 좀 버리신 분이 돼. 그걸 좀 받으세요 이제는. 그냥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좀 달라드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 6년 전에 그 직원 네네네. 뭐 스승 잠깐 이제 점사를 네. 보러 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한 50대 중후반 정도 남자분이셨는데 저한테 너는 애기적인가 동자인가 봐요. 네. 어? 형아는이라 그랬나? 아무튼 남의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넌 네 일을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일을 하래요. 그래서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모텔을 해라는 거예요. 모텔을. 모텔? 예. 네. 그래서 뭐 모텔을 하려면 최소한 10장을 있어야 되는데 난 한 장도 없다.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네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생겨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다는 말인지 뭐 저 5대 할아버지 6대 할머니 뭐 이렇게 날 저를 도와주려고 하신다고 네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돼 이러더라고요. 전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뭐 에이 그런 거 뭐 결정적으로 안 믿은 거는 이제 구슬 하라고 세 번 하는데 3,300 한 번 할 때 1,100만 원 3,300이래요. 아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셔도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한국에도 강하게 흘렸거든요. 네. 우리 네.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온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꼭 가림막만 이렇게 치우고 하시면 돼 하시면 되고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이제는 좀 과감하게 좀 달려들어 치고 나가도 된다. 네네네. 온기는 들어와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하고 궁금한 거 다른 거. 다른 거는 근데 지금 아까 그 저 지금 제가 그 있는 회사에서 네. 어 뭐 연봉을 꽤 받고 있거든요. 네네. 무슨 이제 그걸 다 포기를 이제 다른 일을 네. 하려면 네. 그걸 포기를 하고 이제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좀 될까 막 이런 자꾸 의심이 네. 우구심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괜찮으니까 하세요. 그 대신에 네. 올해 좀 하나만 좀 조심을 좀 하세요. 어떤 여자 좀 조심하세요. 여자. 여자를요? 네. 여자 만날 기회가 없는데. 여자 좀 조심하세요. 그 기회라는 것 자체를 뭐 누구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떤 기회로 인해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연찮게 지나가다가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라도 만날 수 있고. 근데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 올 한 해 수에 좀 여자로 인해서 좀 망신 아닌 망신이 든다 하니까 좀 여자 좀 조심하세요.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으실 것 같아.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조심할게요. 네네. 조심해야 될 거는 여자. 그러고 좀 용기를 가지세요 이제. 달라드셔. 아셨지? 제가 젊었을 때 되게 용기가 많았는데 네. 나이를 먹은. 아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고 나이를 먹는데도 예전처럼 막 사정없이 달라들면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철없는 사람이고. 제가 또 딸린 식구가 많다 아이, 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대주님 자체가 허황된 걸 하질 않으세요. 딱딱 규정에 맞게끔 내 계획 안에서 거기 들어맞아야 내가 시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운 때는 들어오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